지금 넉 달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서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계속 그 지역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네. 타진요가 무슨 뜻이에요? 찾아보십시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백지화를 선언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것이 취소됐구나 이렇게 여겼고 그것을 우리 질의 과정 중에서 백지화는 중단이었다 이렇게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화를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 이 사업은 추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2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날파리 선동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지금 민주당 측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돼서 넉절대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원래의 예타안과 새로운 대안, 용역사에서 제기된 대안을 가지고 현재 용역도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제기가 근거 없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들을 현재 예산안으로 진행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 부분들이 대안을 갖고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날파리 선동과 예산 편성이 그게 전혀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날파리 선동이 끝나야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네요. 두 번째, 이 문제는 항아리 장독을 옮겼는데 왜 옮겼느냐고 물어보니까 옮겨놓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로공사에서 사타를 19년에 했어요. 1.08 나왔고요. 기재부에서 예타를 했어요. 21년도에 0.8이 나왔고요. 자, 이것은 장독대를 여기다 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본타에서 장독대를 옮겨놓고 0.83이 나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옮겼느냐가 지금 그게 의혹의 핵심이었잖아요. 그것도 왜 정권 바뀌고 옮겨졌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옮겨놓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처음부터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했으면 된 것을 장관님이 백지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요.